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 광주 시합장에 와 있는데요. 저번에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이거 수경끈 어떻게 세팅하는 건지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랑 그리고 요거 두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개다 어떻게 세팅하는 건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레이저 미러라는 거고, 딱 이걸 오픈을 하면 내가 되게 아무튼 이거 오픈하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와, 이거 되게 예쁘다. 아, 이게 보면은 끈이 연두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이런 연두색 말고 정말 연두색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형광색이네요? 예쁘다. 이거는 예쁠 것 같아요, 쓰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심플한 실버 미러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딱 열면 되게 멘붕이 와요. 아니,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빼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봉지에 이렇게 코걸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경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제일 작은 코걸이를 써요. 이세 개가 마치 뼈 조각처럼 생겨져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세개 중에서 저한테 제일 맞는 거를 제일 작은 거. 저는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몰 사이즈를 이제 연결시켜 볼 건데요. 처음 사면은 뭔가 이거 상처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막 세게 하기가 좀 마음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를 이렇게 여기 이, 뭐라고 하죠 얘를? 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 안쪽으로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리가 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똑같이 반대쪽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수경은 뭐, 전딱 쓰자마자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거 약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사이클링 하시는 분들 쓰는 그런 수경처럼 생겼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모양 보고서, 예쁘다, 편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스피드 패스트 스킨보다는, 썼을 때 쿠션감이 좋고, 되게 뭔가, 눈알이 팍 들어간 느낌이 아니어서, 패스트 스킨 같은 경우는 딱 쓰게 되면은, 이 속눈썹이 제그 수경 아래 닿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좀 꽤나 좋았습니다. 이미 썼을 때부터 이렇게 옆에가 딱 잡혀져 있는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죠. 같이 들어있는 이 끈을 연결시켜 볼 건데, 이 끈이,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연두 색깔이 아니라, 진짜 형광 색깔이에요. 형광 색깔. 끈을 한번 집어 넣어 볼 거예요. 먼저 여기 수경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꺼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꺼내주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요게 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안쪽에 먼저 집어 넣어야 돼요. 이 로고와 가까운 쪽으로 먼저 넣어 줄 거예요. 안쪽에서부터 내 손톱이 시선을 강탈하네.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안쪽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안쪽에서 바깥쪽 뺐으니까 다시 한번더 여기 홈이 있거든요. 이 홈으로 집어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슉딱 완성이 되죠. 반대쪽도 해볼게요. 사이즈는 본인한테 맞춰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경끈을 맞춰가지고 잘 써주시면 됩니다. 완성! 근데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이런 형광이 아니라 그냥 흰 색깔, 검정 색깔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 형광 색깔 예쁘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안티포그 기능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진짜 안 보이는 거 정말 스트레스 받고 싫어해. 이렇게 하신다면은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 수경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좀 그나마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이 친구였어요. 얘가 리퀴드 레이싱 미러거든요. 근데 핑크 색깔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번 제가 또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열면 이거 뭐야? 라고 생각이 드는 코걸이입니다. 그리고 수경끈이 있고, 역시 이렇게 수경이 알이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데요. 핑크 색깔이지만 보라 색깔 느낌이 더 강한 그런 수경이에요. 근데 얘는 뭔가 뭐할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이미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코걸이만 끼우면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 썼을 때 코걸이가 되게 이상해서 되게 쓰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한번 하는 방법 알려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살살하면은 잘안 집어넣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세게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매드웨이브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 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괜히 거꾸로 했으면은 뺐다 다시 꼈다 이러면 좀 별로잖아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게 세게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잘안 들어가지더라고요. 하나 더.
이렇게 뚝 소리가 나죠? 뚝 소리가 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손이 꼬이지 않게 잘 이렇게 풀어서 또 집어넣어 줄 거예요. 얘는 노패킹이에요.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진짜 시야가 확실히 넓고 이렇게 째려봤을 때 여기까지도 다 보여요. 그래서 잘 보입니다. 저는 이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좋아요. 혜정쌤은 노란 색깔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보라 색깔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격도 저렴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기에 좋기는 하지만 안티포그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 매드웨이브 전체가 다 안티포그는 좀 별로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감안하시고 안티포그 때문에 내가 못 쓰겠다 이러시면은 저는 전혀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처럼 약간 수경 그냥 살 때 예쁜 거 위주로 사고 그냥 나한테 잘 어울리면 좋겠다. 이것보다도 더 심한 게 제가 아식스 수경인데 아식스 수경은 진짜 정말 예쁜 쓰레기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정말 잘 어울려서 저는 그걸 쓰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굉장히 시야가 좋아서 써보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되게 예쁘죠? 이런 수경입니다. 걸려. 쓸 수밖에 없는데? 자,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이렇게 끝낼 수 없지. 이쁘다고, 이게. 이렇게 쓰면 진짜 안 예쁘긴 한데, 약간, 근데 약간 나 저 그 자전거 타는 사람 같죠? 아무튼 이런 수경이에요. 나 괜찮은 거 맞니? 지금 사실 저 다 안 보여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무튼 이런 수경이에요. 이런 수경 써? 그렇고 머리 산발이네. 얘도 이왕 쓴 김에 써볼게요.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이 미래에는 이런 선글라스가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수경입니다. 예쁘죠?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수경 이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수경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으니까 구매하실 때 뭐 저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전 정보 전달을 위해서 이걸 이게 수경이 좋아요 막 이렇게 말하려고 찍은 게 아니라 수경 끝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찍은 거여가지고 조금 약간 두서없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이런 수경이라는 거고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이 수경 너무 예쁘죠? 아니 예쁜데? 그리고 일단 제 눈이 파리가 된 기분이에요. 여기 다 보여. 여기가 다 보여 이렇게. 근데 진짜 웃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경이. 눈이 한껏 치켓 올라갔다 이렇게. 이 수경 너무 예쁜데? 이거 근데 거꾸로 했어요? 이게 약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